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들은 이렇게 물가에 주로 자생을 합니다. 이제 부들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바람이 불면 이 입줄기가 바람에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들부들 뜨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부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꽃을 보면은 꼭 핫바나 핫도그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생긴 모습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부들은 어린 순을 나물로 먹고 꽃을 약용을 합니다. 이제 주로 이런 물가에 자생을 하면서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전초를 향포 어린 뿌리를 포약, 꽃은 포항, 열매는 포봉이라 하면서 약용을 합니다. 맛은 달고 약간 매우면서 성질은 평한 약초입니다. 꽃을 따서 햇볕에 말린 다음에 생으로 그냥 사용하거나 이 꽃, 망울이 시커멓게 될 때까지 불에 구워서 약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으로 쓰는 것은 피에 열을 내리고 지혈의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제 각종 출혈이나 피가 가슴에 뭉쳐서 통증이 있는 증상과 외상 출혈에도 응용되며 피를 토하는 각혈 증상에도 사용을 하고, 여성이 하혈을 하거나 월경에 분비물이 섞여 나오는 증상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항은 피의 순행을 돕고 어혈을 풀어주는 작용이 양호한 약재입니다. 꽃가루는 이제 소변이 잘안 나올 때 이뇨약으로 쓰고, 지혈약, 통경약, 염증약 등의 여러 가지 피나는 병에, 그리고 또 이제 폐경과 산후 통증, 피오줌 싸는데 타박상에 사용을 합니다. 곪은 것을 낫게 하고, 골계략, 즉 이제 뼈에 계략균이 침투해서 계략병이 걸린 것, 그리고 이제 기관지 괴사 등에도 약으로 쓰고, 민간에서는 이제 꽃가루를 먹기도 하고, 잎의 접이나 다림은 지혈, 방부약, 소염약으로 상처와 곪은 데 외용약으로 바릅니다. 잎을 우려서 대장염과 정리에도 약으로 씁니다. 뿌리 줄기는 괴혈병 치료약에 쓰고, 정리, 장출혈, 사마귀와 고름집을 치료하는 데도 사용을 합니다. 주의사항으로 자궁 수축 작용이 있으므로 임산부는 복용을 금한다고 알려져 있고, 5에서 9g을 달여서 복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조들은 이 부들 어린 순을 나물로도 먹었습니다. 정보 산림 경제에 보면은 초봄에 부드러운 싹을 따다가 김치를 담고 식초에 절이면 물러져서 맛이 좋다,
식초에 담그는 것은 죽순을 요리하는 방법과 같고, 초가을에 부들 꽃몽우리를 따다가 수정기로 쪄서 많이 익혀서 솜을 만들어 이불 속에 솜 대신에 엮기도 하고, 또 부들 어린 순을 소금에 재워 놨다가 숙성이 되면은 갖은 양념을 무쳐서 반찬으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양생서라는 책에도 부들은 김치를 만들면 매우 맛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가에서 자생하는 부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